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MSI 기간 동안 가장 특이했고 전략적 가치가 높았던 레드팀 1랩사이언 전략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프로씬에서 이런 식으로도 초반 설계를 하는구나 칼럼 한편 보듯 오늘 영상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언 전략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사이온의 Q스킬이 몬스터 대상으로 피해량이 150%인 점을 활용을 하여 아군 정글의 3캠프 3랩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레벨링을 한 뒤 4인 바텀 다이브를 시도를 하여 게임을 굴리는 전략이죠. 일단 사이온이 먼저 타워를 맞은 뒤 패시브로 살아나 더 강력해진 상태로 다이브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텀 억지 다이브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를 위해서는 초반 바텀 선푸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따라서 보통 해당 전략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징크스와 함께 사용을 하는 모습을 당시 보여주었죠. 징크스는 초반 다이브 설계 시 가장 중요한 다이브 라인 설계를 위한 푸시력을 갖춘 원딜이기 때문입니다. 키우는 맛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이 장면만 봐도 징크스의 Q스킬 광역 데미지를 통해 어거지로 라인을 밀어넣으려 하면 또 밀어지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변수 없이 다이브를 위한 준비를 마칠 수가 있죠. 자, 전략 수행을 위한 조건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한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당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점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정글을 위아래로 가르면서 메타의 핵심인 바텀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아군 원딜의 성장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이브를 통해 바텀 라인전 구도를 초반부터 그냥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이브를 시도하지 않더라도 정글 캠프 격차, 라인 격차를 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첫 번째, 탑라이너가 이렇게 바텀에 오래 있어도 되나요? 탑라인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온을 활용하는 특이 전략이라 보셔야 합니다. 사이온이 가지는 1랩 초반 단계의 강점이 너무나도 크고 사이온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직접 성장을 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챔프가 아닙니다. 탱커죠, 탱커. 게다가 탑라인의 영향력이 바텀에 비해 낮기도 하고요. 당장에 여러분도 사이온이 어마어마하게 잘 컸다 이것과 징크스가 어마어마하게 잘 컸다, 뭐가 더 압박감이 느껴지시나요? 만장일치 징크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왜 레드팀 사이온이어야 하죠? 이는 맨 처음 짚어드렸던 정글링 속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정글몹 중 가장 잡기 까다로운 녀석은 바로 이 심술두꺼비인데요. 이 친구가 해당 전략 루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정글링 속도를 당기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가불기를 걸 수 있을 정도로 착착 단계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레드 버프가 초반에 더 파괴력이 있기도 하여 레드팀 사이언 전략이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이 정도면 사전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대회 장면들 보면서 사이언 전략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처를 하려 하였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략이 가장 처음 대회에 등장한 경기는 LEC 스프링 시즌 중 헬틱스와 BDS의 경기입니다. MSI 나온 전략만큼 완성도가 갖춰지진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상대 레드 3캠프를 통한 정글러 패스트 3레벨 그리고 바텀의 선푸시 이후 두 번째 웨이브 활용과 같은 큼지막한 사용법은 어느 정도 보여주었죠. 이렇게 처음 등장한 BDS의 아담식 사이온을 보다 연구하고 발전시킨 게 MSI에 등장하였던 사이온 전략입니다. 이번 MSI 기간 내에 해당 전략이 나왔던 경기는 총 8경기였으며 내부적으로 저희가 득실을 따져보았을 때 손해를 본 경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오늘 쭉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5월 10일 진행된 매드와 T1의 3세트 경기입니다. LEC에서도 한번 사용된 적은 있지만 MSI 기간 내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전략이라 그런지 매드 쪽에서도 해당 전략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무난한 인베이드 방어 위치에 있다가 특패의 풀만 빠지고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리신도 어떻게 대처할지 확신이 안 서다 보니 칼날부리 쪽을 견제하다 다가 또 플래시만 뺀 채 늑대 쪽으로 밀려나죠.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 T1의 마우카이와 사이온은 그대로 블루팀 레드 3캠프를 카정하고 징크스와 탐켄치도 탑 정글 듀오의 속도에 맞춰서 두 번째 웨이브를 먼저 밀면서 다이브 라인을 설계해야 합니다. 처음 라인에 T1 바텀이 복귀를 할 때 매드 바텀과 만났고 이 과정에서 딱히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때리면서 인사하고 헤어졌죠. 이 포인트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장면 보겠습니다. 자, T1 바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라인을
라인을 밉니다. 매드도 아 이거 다이브까지 시도하는구나 뒤늦게 콜이 나왔고 바텀 다이브를 커버하려 리신이 달려가는데요. 리신이 커버를 온다 한들 수적으로도 이미 4대3 구독, 게다가 사이오는 죽어도 패시브 덕에 되살아납니다. 수적 우세를 계속 유지하며 심지어 타워 어그로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항력에 가까운 다이브 설계라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해당 전략을 통해 매드의 바텀을 모두 처치하고 리신의 동선마저 완전히 꼬이게 하면서 시작부터 게임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다이브가 시작된 시점에 크산테가 테를 타면서 커버를 할까 했지만 선수 개인의 실수로 유치아를 사용을 하면서 스펠만 소비한 모습도 잡히게 되는데요. 사실 크산테가 왔다 하더라도 이미 누적된 손해를 바꾸기엔 어려워 보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본 경기는 사실 매드가 거의 그냥 대처할 준비도 안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어느 정도 대비를 한 팀을 상대로 해당 전략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지는 다음과 같은 파이법을 준비해왔습니다. 5공 정글은 역버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글을 돌고 다이브 때 탑테를 써서 커버를 하느니 아예 먼저 바텀에서 대기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전 매드와의 경기에서 초반 T1의 바텀이 카정을 들어가는 과정에만 서포팅을 하고 3거리를 거쳐 복귀했던 점을 기억을 하여 젠지는 3거리에 그웬과 함께 3대2 싸움을 설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징크스와 탐켄치의 전멸과 피를 빼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고 5공의 정글링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꽤 정답에 근사해 보였습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 이거 바텀이 많이 말렸는데 다이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전략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정글러의 카정과 빠른 3레벨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젠지의 바텀도 라인을 계속 밀어넣기엔 뒤로 오는 갱킹의 위협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징크스가 라인을 푸시할 수 있게 되죠. 뒤늦게 그웬이 상대 정글의 3레벨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돌거북 어그로를 끌어보지만 정글의 빠른 3레벨 타이밍과 바텀 다이브 라인 형성이 맞물리는 타이밍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그만 사고가 있었을 뿐 레드팀 사이언 초반 설계 전략의 핵심을 막지는 못한 것이죠. 결국 3레벨을 찍어버린 뽀삐와 사이언의 다이브 탱킹을 앞세워 4대 3 다이브가 이루어지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매드에서의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어주고 맙니다. 자, 탑에서 일반적인 이득을 봐도 바텀이 터지면 더 답이 없다는 거 배웠고요. 탑이 텔포를 타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예 탑을 바텀에 대기시켜도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징동과 비리비리의 경기 보시겠습니다. 앞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5명이 뭉쳐서 상대 레드로 들어가 시야를 잡아놓고 렌즈를 돌려 상대 시야를 정리해줍니다. 그런데 블루팀은 탑라이너가 바텀에 대기를 하지도 않고요. 정글이 역버프를 하지도 않죠. 심지어 비리비리의 바텀은 무리해서 3거리 쪽으로 귀환하지 않고 용둥지를 삥 돌아가 라인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방법까지 택합니다. 징동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었을까요? 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 사이언 전략의 핵심은 빠른 3렙입니다. 그렇기에 대처법도 이 레벨업 타이밍을 막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려 하는 어차피 비리비리의 탑 정글이 칼부부터 쭉 쓸어 내려오면서 3레벨을 찍을 테니 1분 40초가량에 나오는 돌거북을 카직스가 첫 정글링 시작을 하면서 니달리의 3레벨을 막아내고 동 2렙을 맞춰주는 것이죠. 이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바텀 푸시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지만 정글러의 3레벨이 무산되자 비리비리 게이밍도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다이브할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이오는 탑에 텔복귀를 하며 한수 접었고 결과적으로 정글러 간의 캠프 차이가 하나 정도 벌어 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징동 입장에선 바텀 라인전의 균형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완벽한 파이법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BLG의 사이언과 니달리가 칼부 이후에 레드를 먹지 않고 돌거북을 먼저 잡으러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직스가 혼자 2레벨을 찍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장면만 잘 돌려봐도 카직스가 돌거북을 먹는 시간이 사이언과 니달리가 오는 시점과 정말 아슬아슬하게 맞물립니다. 해당 경기야 BLG도 이런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못하여 당했지만 다음에 더 사이언 전략을 깎아온다면 징동의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합류가 빠른 징동의 바텀이 돌거북 먹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비리비리의 바텀도 확실하게 돌거북까지 도와주고 라인에 돌아가서 라인 푸시를 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심리전에서는 징동이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나온 전략을 다 짬뽕해보자. 오른도 그냥 탑 밀지 말고 다 같이 돌거북에 대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탑라인 그냥 방치하고 4대4로 초반에 바텀에서 승부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방법이 등장합니다. 비리비리 와 젠지의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보기 전에 앞에 세 경기에서 봤던 몇 가지 상황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언 전략을 쓰는 팀 쪽 바텀 듀오가 인베이드 이후 라인에 복귀를 할 때 삼거리 쪽의 시야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상대 바텀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면 스펠 손실이나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받아치는 블루팀 입장에서 정글러가 돌거북 스타트를 하게 될 경우 돌거북을 먹는데 성공을 한다면 분명 사이언 쪽 정글러의 3레벨이 막혀 다이브까지 있기가 애매해집니다. 세 번째, 하지만 돌거북을 먹는 걸 들키게 되면 돌거북을 바로 사이언을 보유한 팀이 몰래 먹는 것을 제지할 수가 있고 이에 상대팀이 대응하려 해도 결국 숫싸움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려면 탑라이너까지 바텀에 위치를 시켜 동수싸움을 유도해야 합니다. 거듭 사이언 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하는 쪽과 받아치는 쪽에서의 숫싸움이 참 재미있게 발전을 했죠. 그 종착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블리츠가 가장 먼저 렌즈를 사용하면서 상대 칼부 쪽에 가는 길목의 시야를 전부 닦아냅니다.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처럼 돌거북을 먼저 먹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 아리가 돌거북의 와드를 설치하죠. 마지막으로 바이의 렌즈까지 사용을 하면서 삼거리 쪽의 와드를 지우고 징크스와 블리츠가 복귀하는 길목의 안전함까지 확보를 하면서 변수를 모두 차단해버립니다. 피드백이 확실히 된 사이언 팀 전략입니다. 자, 상대도 이거 연구해왔거든요. 이번에는 블루팀도 돌거북 쪽을 확실하게 사수하기 위해 탑과 정글 모두가 투자된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양팀 모두 제대로 준비해왔습니다. 심지어 블리츠라는 새로운 카드로 돌거북을 끌어서 먹어 블루팀이 2레벨을 방해하는 전략까지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킨드레드가 가까스로 강타 싸움에서 이기면서 돌거북을 먹었고 겨우겨우 2레벨을 맞추는 데 성공을 하죠. 이러면 다이브가 애매해지죠. 사이언 전략을 준비한 쪽이나 받아치는 쪽에서나 최대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를 하였고 결과만 놓고 보면 사이언 전략이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다이브 전략을 성공적으로 받아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수비하는 입장에서 잘 막아냈다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만 흘러가도 결국 기분 좋은 건 BLG라는 게 핵심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탑라인 서로 이득취한 거 없죠. 카정을 당한 사실은 변함이 없죠. 이 때문에 정글 성장 차이는 벌어집니다. 게다가 메타의 핵심인 원딜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펠리오스는 혹여나 모를 다이브 때문에 수확나 스타트가 아닌 체력이 붙은 도란검으로 시작을 하였고 이는 체력차 극복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징크스는 수확나 스타트를 하였고요. 큰 무리 없이 중후반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나가죠. 다이브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놓쳤을 뿐이지 기울어진 협곡에서 게임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이언을 레드팀에서 뽑으면 노 리스크이지만 리턴은 확실히 받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4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면 해당 전략의 핵심은 사이언 측이 정 레드캠프 카정을 하면서 메타의 핵심인 바텀라인에 압박을 싣고 상대방의 대처가 미흡하다면 곧바로 다이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대치 그리고 상대가 이 모든 걸 대처한다고 해도 결국은 손해보는 결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대처법이 연이어 등장을 했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였고 사실 전략 자체를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주도권 자체를 레드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 싸움이라는 측면에서도 레드팀 사이언 쪽이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이언 전략에 대처를 하려고 블루팀이 4명을 바텀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레드팀이 평범하게 정글 동선을 밟는다? 동선 낭비, 텔 낭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블루팀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아예 사이언 전략 자체를 시행하기 전에 초반 인베이드가 강한 조합을 구성을 하여 레드 쪽으로 들어오는 사이언 무리들을 못 들어오게 밀어내는 움직임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해 보이는데 사실 이것만을 위해서 또 조합을 잘 짜기가 어렵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초반 라인 푸시력이 강한 징크스를 밴하거나 사이언을 밴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전략은 메타를 크게 타지는 않습니다. 바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줄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할 전략이죠. 곧 시작될 서머 스플릿은 새로운 대격변 패치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MSI 내에서 가장 까다로운 초반 전략이었던 만큼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이를 어떻게 또 새롭게 대응할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대회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